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는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위한 한풀이 마당이었습니다. 원래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검사 탄핵을 위한 청문회였지만 이 전 부지사의 일방적인 진술만 넘쳐났습니다. 1심 판결 때 인정되지 않았던 술자리 회유와 압박 주장이 되풀이됐고 야당은 이를 토대로 검사 탄핵에 이유가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지사를 기소했던 수원지검이 입장문을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의 공방은 끝이 없습니다. 청문회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볼 텐데요. 먼저 검찰 입장을 곽승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수원지검은 A4 두 장 분량의 입장문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으로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고 직격했습니다. 검찰청에서 연어와 술을 먹으며 진술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객관적 증거가 제시될 때마다 음주 시간과 장소, 심지어 음주 여부까지 번복했고 자신의 변호사로부터 회유당했다고 하는 등 주장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술을 번복한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주장에 대해선 이해 득실이나 정치 상황에 따라 언제든 허위 사실을 지어낼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중대범죄로 재판 중인 피고인을 국회에 불러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거짓말을 마음껏 하게 하고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의 근거로 삼으려 한다며 청문회 자체도 비판했습니다. 또 청문회의 목적이 이화영 항소심 재판과 민주당 대표 대북송금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며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검찰은 특히 앞으로 다수당이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지면 언제든 국회 내 재판을 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장문의 입장문까지 낸 건 피고인 신분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일방적인 주장을 할 수 있게 민주당이 국회에서 판을 깔아준 게 옳냐는 문제의식 때문일 겁니다. 이 전 부지사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검찰 행태 같다고 비꼬는 등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으로는 보기 힘든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 직접 한번 판단해 보시죠. 최지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변호사와 나눈 대화 녹음이 공개되자 이화영 전 부지사는 여당 의원을 향해 어디서 받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근데 저 녹취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법원에 냈는데 그러면 법원에서 줬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당이 녹취를 짜깁기 했다며 검찰 행태 같다고 비꼬는가 하면 저 녹취를 틀려면 전부 다 틀으세요. 저렇게 부분만 짜집게 해가지고 꼭 검찰이 하는 행태처럼 하시네. 여당 의원이 말을 끊는다며 방해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아니 말하는데 좀 방해 좀 하지 마세요. 자, 계속하세요. 발언하세요. 대북 송금 대납이 맞다는 취지로 말하는 김성태 전 회장 측 증언은 코웃음을 치기도 했습니다. 사진 찍어서 직접 이화영 부지사님한테도 보내드렸고 그러면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주당은 이전 부지사에겐 힘을 실어줬지만 이화영 증인 많이 힘드시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전 부지사와 증언이 엇갈리는 김성태 전 회장 측과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명확하게 위증하신 거고요. 의원님. 아니 지금 왜 화를 내세요? 잠깐. 발언 중지해 주세요. 잠깐. 아니 제가 지금 뭐라고 했는데. 발언 중지하시고. 아,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국민의힘은 범죄자가 국가기관을 성토하는 범죄적 장면이라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부터 제대로 수사하고 입장문을 내라며 검찰을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어제 청문회에선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폭로를 걱정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가 공개돼 논란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고발 준비에 착수했고 민주당은 녹취록 전체를 보면 검찰의 조작 수사 형태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채림 기자의 취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육성 녹취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돕는 광장이란 외곽 조직이 언급된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광장이라고 하는 거기 일천대표 관련돼 있고 조정식 의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저희가 냈다. 특히 비용을 댔다는 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 대표와 이전 부지사 등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전 부지사가 대표와 관련해 팩트가 한 게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한 것 등을 두고도 여당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부 내용만 짜깁기해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체 녹취록을 보면 이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변호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저를 설득했고 내가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고 이런 그 회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득이. 민주당은 또 해당 녹취록을 이전 부지사가 먼저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언급하며 여당이 주장하는 폭로 내용은 김성태 전 회장의 허위 발언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하지만 이화영 녹취록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거래 의혹이 다시 소환됐습니다. 사실 이 의혹은 지난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재판에서 증언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정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허위 발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저보고 정신병원을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2020년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2022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권순일 전 대법관이 로비를 받고 무죄 판결을 주도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공개된 이화영 전 부지사 육성 녹취록에도 관련 의혹이 언급됩니다.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 유동규 전 본부장도 지난해 재판 증언에 이어 오늘 TV조선에도 정진상 정 실장이 로비를 시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순일한테 저기 쌍방을 하고 이화영 통해서 작업하고 있다며 그러더라고요. 맞다. 그렇게 이제 털어놨어요 저한테. 네. 권 전 대법관과 정 전 실장은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2022년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도 쌍방울 자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불법 대북 송금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 공범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가 자신의 재판을 맡게 되자 이를 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게 가능할지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 비용을 쌍방울에 대납시킨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법은 전산 자동배당으로 형사 11부에 이 대표 재판을 배당했습니다. 지난 6월 이 사건 공범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에 중형을 선고했던 바로 그 재판부로 지난 8월 말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수원지법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은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며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신진우 부장판사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재판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그 사건이 또 그 재판부에 배당이 돼야 했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든지 재배당이 이루어지거나. 이 대표가 재배당을 요청한 당일 민주당은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의무적으로 배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이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재판과 합쳐달라고 신청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이른바 김대남 녹취록과 관련해 윤한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당정이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여야 의정 협의체에 대한 입장이 같다며 조속한 출범을 강조한 겁니다.
한 대표는 또 내일 재표결이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갈등이 봉합되는 건지 일시 휴전하는 건지 하지만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전제조건 없는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을 강조했습니다. 국민들께 그리고 의료진에게 정부도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화할 자세가 충분히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시켜드리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총리는 정부 입장은 한 대표와 같다며 두 사람의 만남을 자신이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님을 좀 뵙자고 한 거는 제가 뵙자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방안으로서 좀 제기도 하셨고 해서. 지난달 12일 비공개 당정에서 의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던 두 사람이 다시 한 목소리를 낸 건 협의체 출범이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한 대표는 내일 재표결이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부결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김대남 전 행정관의 이른바 사주 의혹 녹취는 여전히 갈등의 뇌관입니다. 이런 부분을 당이 알고서도 묵인한다면 공당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한 대표는 김 전 행정관이 서울보증 상임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의 친분이 전혀 없다며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국회에 나와 일방적인 주장을 한 걸 두고 여권은 물론이고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부터 사실상의 국회 재판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구속수감 중인 피의자가 국회에 나와서 자기 주장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한다. 이거 이례적이죠? 맞습니다. 물론 야당 단독이긴 해도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법을 어긴 건 아닙니다만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의자를 국회가 불러서 변론 기회를 제공해 준 것 자체가 사법부로서는 불편했을 걸로 보입니다. 헌법이 규정한 사법체계인 3심제에 여론재판, 이 국회 재판이 끼어든 셈이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은 국회 사유화의 결정판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뭐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습니다만 이 야당, 특히 정청래 위원장, 이전 부지사가 충분히 발언하도록 상당히 많이 배려를 하던데요. 이게 좀 눈에 띕니다. 여권에선 이전 부지사의 발언이 이재명 대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는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앞서 다른 청문회 때 증인을 대할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거부하겠습니다. 묻는 말에만 네 아니요 답변하세요. 처음부터 왜 이러십니까? 자, 못다한 발언 하세요. 위원장이 진행 중이니까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네, 정말 다르네요. 그런데 앞으로 말이죠. 국회 다수당이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면서 이런 식으로 피고인에게 변론을 주는 기회, 상황. 뭐 또 오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법부가 그러면 이 국회 재판, 이른바 국회 재판에 영향을 받을까요? 원칙적으로 판사들은 사건 진술, 사건 기록과 법정 진술만으로 법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판결 내용이 뒤바뀌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다만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법원을 담당하는 법사위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그럼 이번 여권 상황 한번 살펴보죠. 김대남 행정관 녹취 보도, 한동훈 대표가 감찰 조사까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밝힐 실체가 있는 겁니까? 해당 발언의 당사자는 대통령실 3급 행정관이었습니다. 발언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할 정도의 위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김 전 행정관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와 인터뷰했던 시점도 이미 대통령실을 나왔던 시기인 만큼 이런 인사의 발언에 당 지도부가 나서서 일일이 대응하는 건 조금 과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뭐 물론 한 대표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뭐 이미지적으로 좀 타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당정 갈등을 또 이렇게 키우는 게 적절하냐 이런 비판도 입에서 나옵니다. 네, 대통령실이 애초에 문제성 인사를 걸러내지 못한 것, 또 공공기관 상임감사 자리에 채용된 건 역시 검증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한 대표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도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오선의 나경원 의원은
김 전 행정관의 개인적인 일탈일 뿐인데 이를 더 키워서 야권의 탄핵 시나리오에 휘말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록 보도를 냈던 매체의 노림수 그대로 끌려가는 형국인데도 감정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아까도 보셨습니다만 이 총리와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좀 합의점을 찾는 듯한 모습, 그건 좀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의정 갈등, 김여사 해법, 좀 복잡하군요, 아직도. 네, 잘 들었습니다. 한미 해군이 포항 동쪽 해상에서 어제와 오늘 이틀간 미국의 강습 상륙함까지 동원한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소형 항모로 불리는 강습 상륙함이 참가했다는 건 단순 방어가 아니라 북한에 한해 상륙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겁니다. 최근 북한의 전략 순항 미사일 도발에 대한 경고란 분석입니다. 김충영 기자가 훈련 모습 보여드립니다. 우리 해군의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과 구축함 두 대, 그리고 미국의 강습 상륙함 복수함까지 네 대가 두 줄로 나란히 해상 기동 작전을 펼칩니다. 복수함은 수직 이착륙 스텔스기 F-35B 40대와 돌격 장갑차 등 차량 100여 대를 탑재할 수 있어 소형 항모로 불립니다. 군 당국은 이번 훈련의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지난주 함경남도 신포 잠수함 기지에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 실패한 데 대한 경고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지난 1월에도 잠수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을 쏘는 등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 3회 31형 시험 발사를 지도하셨습니다. 특히 강습 상륙함인 복수함은 한미해병대가 원산이나 남포에 상륙해 평양까지 진격하는 시나리오의 핵심으로 단순 방어훈련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해군은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최고도의 전투준비태세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오늘 김여정 부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국군의 날 공개한 탄도미사일 현무5를 몸집만 키운 기형 달구지라며 비아냥일색의 비평을 내놓았습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지 석 달째입니다.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귀순자가 발생하면서 북한은 병사들에게 대북 방송을 듣지 못하게 귀마개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대북 방송이 들리면 합창을 하면서 작업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는데요. 우리 정부 당국이 파악하기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눈길을 끄는 행동을 하는 북한군도 있었다는데 어떤 행동을 한 건지 이채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 아직도 김정은이 말하는 태평성대가 정말로 올 거라고 믿고 기다리시는 겁니까? 우리 군이 지난 7월 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뒤 귀순자까지 발생하자 북한이 군 병사들에게 방송을 듣지 못하도록 귀마개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 관계자는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작업하는 부대의 보급품에 귀마개가 포함됐고 대북 확성기 소리가 들리면 합창을 하면서 일하라는 지침이 하달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작업 중 실제 합창한 사례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정부 당국은 파악했습니다. 이런가 하면 북한 병사가 대북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K-팝에 맞춰 춤추는 모습도 우리 감시 자산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쇠 긁는 소리 같은 기괴한 소음까지 동원해 대북 확성기 방송에 맞대응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진 못한 셈입니다. 지난달 대북 방송을 듣고 귀순한 북한군 하사는 배가 고파서 왔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오는 16일 재보궐선거가 열립니다.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기초자치단체장 4명을 뽑는 선거지만 각종 정치적 의미가 더해지면서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첫날 여야는 우세 지역으로 꼽히는 곳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권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인천 강화를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집권 여당의 강점을 살려 지역 수건 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자리 만들고 도로 철도 연결 잘 시키고 그거 빨리 되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번 강화 군수 후보로 누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텃밭으로 꼽히는 전남 영광이 첫 유세 일정이었습니다. 접전을 벌이고 있는 조국혁신당 후보를 의식한 듯 호남에서의 민주당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꽤 달라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대선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다르다며 이번엔 다른 선택을 할 때라고 맞섰습니다. 지금은 대선이 아닙니다. 청렴한 군수가 될 것이냐, 그것을 판정하는 자리입니다.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호남과 달리 부산 금정에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단일화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 대표가 부산 단일화로 심판의 도구를 준비하자고 공식 제안하자 조 대표도 늦어도 오는 11일 사전투표 시작 전까지 단일화를 마치자고 화답했습니다. 본회의가 열리는 내일 두 대표가 만나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도 16일 같이 치러집니다. 보수와 진보에서 각각 두 명씩 모두 네 명의 후보가 나섰는데 각 진영에서 단일화를 거친 후보 간 양강 구도가 될 거란 관측이 큽니다. 출정식 장소로 보수 쪽 조전혁 후보는 광화문, 진보 쪽 정근식 후보는 독립문을 선택했는데 장소에 담긴 의미가 뭔지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전혁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무대에 오르는 곳, 바로 광화문입니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남긴 어둠을 물리친다는 뜻에서 광화문을 첫 선거 유세 장소로 택했습니다. 서울 교육이 어둠에 어둠을 더해 암흑으로 향해 갈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으로 번역하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 뒤 독립문에선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정근식 후보가 주목을 불끈 쥐었습니다. 친일 교육을 뿌리 뽑고 역사 왜곡을 방지한다는 각오를 독립운동의 상징 장소를 통해 강조한 겁니다.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이 자리를 갖다가 엄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대주의의 뿌리를 뽑고 다시 한번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독립국을 당당히 선언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입니다. 독자 출마한 중도 보수 진영 윤호상 후보는 광화문, 진보 진영의 최보선 후보는 장애 학생들의 학교에서 각각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내일까지 9,600여 곳에 총 4명 후보들의 선거벽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선거운동 첫날이지만 경쟁 후보를 향해 학폭 가해자 또는 아바타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과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보수와 진보 진영의 단일화 과정을 거친 두 후보는 교육 정책에서도 선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 정책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후보가 꿈꾸는 미래가 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서울시 교육감 선거 왜 이렇게 중요한 거죠? 네,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 소통령으로 불리는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관할 한 학생 수만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83만 명에 달하고 인사권을 가진 교원과 공무원도 5만 명이 넘습니다. 한 해 주무르는 예산만 12조 원입니다. 무엇보다 교육감에 따라 서울 교육 정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막강한 재정권과 막강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고 일단 교육감은 당선이 되고 나면 거의 3선을 할 수가 있어요. 1인 행정집행기구인 교육감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견제도 거의 잘 받기가 어렵고요. 두 후보의 정책이 얼마나 다르길래 교육이 180도 달라진다는 겁니까? 네, 두 후보의 선거 포스터부터 보실까요? 조전혁 후보는 체인지를 내세웠죠. 진보 성향의 조희연 전 교육감이 10년 동안 추진한 정책이 실패했다며 이를 완전히 뒤집겠다는 겁니다. 반면 정근식 후보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혁신 교육을 강화하고 계승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두 후보 공약 가운데 눈에 띄게 다른 점은 뭡니까? 네, 첫 번째 조정혁 후보가 내세운 초등학교 지필평가 부활입니다. 조정혁 후보는 중간 기말고사 등 정기시험을 되살리겠다고 공약했는데 좌파 교육 정책인 지필평가 폐지로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크게 떨어졌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정 후보는 지필평가는 창의력이 요구되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라는 게 있었죠. 진보 교육감들의 대표적인 정책이었는데 이것도 입장이 갈라져 있습니까?
네, 혁신학교는 시험과 숙제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토론과 체험 중심 수업을 내세운 학교로 서울 지역에 249개 학교가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 학력이 떨어진다며 학부모들이 학교 앞에 조화를 세워두고 반대하는 등 논란도 있었는데요. 정근식 후보는 혁신학교를 늘리겠다는 입장이고 조전혁 후보는 모두 폐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폐지 논란도 계속 이어질 것 같군요. 네, 학생 인권 조례는 지난 6월 서울시 의회가 폐지를 결정했지만 조희연 전 교육감이 폐지 무효 소송을 내 아직 효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전혁 후보는 교권 강화를 위해 학생에게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르치는 조례를 새로 만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 정근식 후보는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추락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일부 개선이 필요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매번 교육감 선거 때마다 교과서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렇습니까? 네, 정근식 후보는 이번 선거를 보통 시민 대 뉴라이트의 대결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논란이 있는 조전혁 후보를 저격하고 개정 한국사 교과서로 논란이 된 정부의 뉴라이트 역사관을 비판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는 건데요. 조 후보는 뉴라이트 교과서 논란에 대해 좌우 간의 이념 논쟁이 있는 부분들은 다 빠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교육감은 학생들을 생각해야 하고 교육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들을 보면 정치에 다 휩쓸리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야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징검다리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개천절인 오늘 아침 저녁으로 쌀쌀했지만 한낮에는 야외 활동하기 좋은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죠. 도심 속 고궁과 축제 현장은 나들이객으로 붐볐습니다. 조유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중고생들이 K-POP 음악에 맞춰 무대에서 칼군무를 선보이자 관객들도 흥이 오릅니다. 돗자리에 앉아 아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공연을 즐기는 아버지는 흐뭇합니다. 보조금을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가족들하고 바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씨에 또 축제가 열리게 되어서 너무 행운인 것도 같고요.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은 공연 관람뿐만 아니라 직접 전문 강사들에게 힙합 춤을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힙한 춤 배우니까 약간 힙하게 래퍼 느낌도 낸 것 같다고. 학교 안 가니까 일찍 안 일어나서. 그리고 놀라서 약간 행복 그렇게. 도심 고궁을 찾은 나들이객들은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애들 한복 입히면 너무 이뻐서 같이 꼭 오고 싶었습니다. 가을 날씨처럼 항상 맑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 최저 기온은 10.8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았지만 낮에는 22.5도까지 올라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 적당했습니다. 주말부터는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다시 오를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열리는 세계 불꽃축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년 명당 쟁탈전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대규모 인파로 안전 문제가 제기됐죠. 올해 처음으로 유료 좌석이 도입됐는데 이번에는 안표가 기승입니다. 편정현 기자입니다. 모레 축제를 앞두고 불꽃을 쏘아올릴 긴 바지선이 떠 있고 한강공원에는 관람석 설치가 한창입니다. 서울 세계불꽃축제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유료 좌석입니다. 원효대교 인근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과 잔디밭에 간이 의자 2,500석이 마련되는데 티켓값은 1인당 16만 5천 원입니다. 유료 좌석은 시야가 방해되지 않으면서도 불꽃축제가 가장 가깝게 잘 보이는 이른바 명당 자리에 설치됩니다. 유료 좌석이 지난주 일찌감치 매진되자 중고거래 사이트에선 16만 5천 원짜리 티켓이 25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현장에 갈 거라서 위치를 정해가지고 거기서 직접 그 팔찌랑 표를 드릴 예정이에요. 시민들은 안표 단속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안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이제 뭐 문구라든지 아니면 좀 강하게 이제 좀 시민 의식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최 측은 유료 좌석 판매 수익은 안전관리 인력을 늘리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며
신분증 검사를 통해 안표로 확인되면 입장시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제2의 이국종으로 불리면서 TV에도 출연했던 군의관이 수천만 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군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군인들의 치료비가 전액 세금으로 충당되는 점을 악용해서 수술 때마다 고가의 치료제를 과다 사용하고 제약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건데요. 당사자는 일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군검찰 반부패 수사팀은 지난달 국군수도병원 군의관 A중령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외과 수술 후 봉합 부위에 바르는 고가의 치료약품을 과다 사용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민간 병원에서는 수술 후 봉합 때 사용하는 약품을 두세 개 정도 사용하는데 A중령은 간호장교들에게 10개 이상 미리 뜯어놓게 하고 상태 불량 또는 감염 위험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각각 조금씩 쓰고 버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병원에서 아무리 많이 다친 환자들도 창상 피복제를 사용할 때 두세 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군수도병원의 최근 1년간 해당 약품의 전체 사용 개수는 2,700여 개인데 A중령 혼자 절반이 넘는 1,600여 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병원 측은 A중령이 1인당 평균 수술 건수보다 4배 많은 수술을 담당해서 약품도 많이 쓴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의료계에선 수술 건수를 감안해도 개수가 너무 많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A중령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다른 군의관보다 많이 사용한 것은 맞지만 필요에 의해서 쓴 것이라며 리베이트를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일반인도 마약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죠. 이 텔레그램 등 보안이 철저한 것으로 알려진 창구로만 판매가 이뤄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까지 마약 판매 글이 올라와서 저희 취재진이 구매를 시도해봤습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속옷 차림으로 승용차에서 내린 남성. 알몸으로 주택가를 배회하다 검거되는 남성. 모두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인들에게까지 퍼진 마약은 인터넷상에서 판매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공공기관이나 종교단체 홈페이지에까지 버젓이 마약 홍보글이 게시됐습니다. 마약 거래가 전국적으로 가능하다고도 강조합니다. 신원 확인이 가능한 메신저 계정으로 연락을 해봤습니다. 1분도 안 돼 특정 마약을 10mg 30정에 28만 원, 60정에 45만 원이라며 비닐 포장해 비대면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익명으로 글을 보냈더니 경찰이 아님을 인증하라거나 유입 경로를 밝히라는 등 신원 확인부터 요구합니다. 지난 8월까지 4년 6개월간 당국이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마약류 온라인 판매 광고는 6만 3천 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를 의뢰한 건 고작 45건에 불과합니다. 이 사이버 범죄에 대한 추적이 필요한데 마약팀 안에 사이버 그 범죄를 담당하는 인력이 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느냐. 판매자의 정보가 없거나 해외 메신저 계정이 대부분이어서 현재로선 마약 판매자 추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부가 의대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의학교육평가원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수들이 의정 갈등의 전설을 이 의학교육평가원으로 확대하는 이유가 뭔지 송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 같이 흰색 옷을 입은 의대 교수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교육농단 저지하여 의평원을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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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추산 350명, 주최 측 추산 800명이 정부를 향해 새로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의학교육평가원의 무력화를 통해 후진국 수준의 의사를 양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대치하고 있는 윤 대통령님,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을 못 받는 의대는 신입생 모집 등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관련 시행령을 고쳐 학사 운영이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 등에도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학사 파행을 막기 위한 대책이 교육의 질 저하와 부실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거란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의사 출신 안철수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아무리 의사가 늘어도 의료 수준이 추락하면 의료 사고가 더 생기게 되면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대생 휴학을 놓고도 정부와 의대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가 1학기 휴학을 전격 승인하자 교육부는 전국 의대에 휴학을 허가하지 말라는 경고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정부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34년 만에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침체된 내수를 살린다는 이유를 들었죠. 반신반의하는 시각도 있었는데 일단 유통업계와 국내 여행지는 징검다리 연휴 효과를 누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 공휴일을 맞아 쇼핑을 하러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날씨도 많이 선선해지고 아기 출산하고 우리 와이프 생일도 맞이해가지고 옷 한 벌 사러 왔습니다. 아무래도 연휴가 뜨문뜨문 있어가지고요. 오늘 그냥 이렇게 나들이 겸 구경차 백화점 나오게 됐어요. 임시 공휴일인 지난 1일에도 쇼핑객들이 몰리면서 백화점 등 유통가 매출은 껑충 뛰었습니다. 한 백화점 매출은 전날보다 50%가량 늘었는데 특히 패션과 식음료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내 주요 여행지들도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징검다리라 이제 멀리는 못 갈 것 같고 이제 서울 근교 뭐 가평이나 그런데 아기들 데리고 날씨도 너무 좋고 하기 때문에. 한 여행 예약 업체는 이달 초 국내 여행 예약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달 긴 추석 연휴가 있었던 데다 이번 연휴가 징검다리 연휴인 만큼 장거리 여행보다는 국내 단기 여행을 택한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9일까지 쉴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작년보다는 한 50% 가까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는 다음 달 열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을 통해 내수 회복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자동차 한 대에는 2만 개가량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하죠. 부품 회사들이 어떤 기술 개발에 열중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미래 자동차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 회사 연구소에 박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하는 자동차. 도로를 달리다 개걸음을 하듯 부드럽게 차선을 변경합니다. 자동차 바퀴 4개에 각각 모터를 달고 내부에는 운전대 대신 조이스틱을 장착했습니다. 국내한 자동차 부품 회사가 개발 중인 미래 모빌리티 기술입니다.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석에서는 보이지 않고 조수석에서만 보이는 스크린. 3D 입체 화면으로 구현한 내비게이션 지도도 선보였습니다. 이 차량 내부는 미래 자동차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했습니다. 이 모든 전동화 부품들이 하나의 모듈로 합쳐져 이렇게 스크린 하나로 모든 차량의 부분을 제어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전기차 시대에 맞는 배터리 냉각 시스템도 개발 중입니다. 작은 냉각 큐브가 배터리 셀 주변을 움직이며 온도를 낮춰주고 자동차 전면의 환기구가 자유자재로 열리고 닫히며 배터리 과열 현상을 막아줍니다. 전동화의 설계, 시험, 생산 기술, 품질 관리까지 전체 모든 그 전동화 제품을 개발하는 구성 요소들이 이곳 한 곳에 모여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유기적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독일 부품 회사는 주차 지점만 설정하면 자동으로 캠핑카를 주차해 주는 기술을 개발했고 일본 회사는 자율주행 차량 창문에 장착하는 투명 패널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캐나다 회사는 국내 기업과 협업해 자율주행 신기술을 쏟아내며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공사비를 잡기 위해 정부가 시멘트를 수입해 수급 불안을 막겠다고 했는데 이게 논란입니다. 운반비를 포함하면 가격 경쟁력이 없는 데다 품질 보장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윤서아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입구에 공사 중지 예고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공사비 증액 문제로 시공사와 조합이 갈등을 빚다 공사 중단까지 이른 겁니다.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여파로 최근 4년 새 공사비는 30% 가까이 급등했고 특히 시멘트 값은 2020년 7월 이후 50%가량 뛰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공사비 갈등으로 계약 취소 위기에 놓인 정비 사업 현장도 12,800여 가구에 달합니다. 이에 정부는 항만 저장 시설의 인허가를 간소화하거나 내륙 유통기지를 확보해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연내 마련하여 공사비 상승에 따른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수입에 따른 운송비와 저장비, 유통비 등을 감안하면 수입 시멘트의 가격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중국산 시멘트를 쓸 경우 품질 검증은 물론 중국산 아파트란 국민적 거부감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자재비가 비싸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서민들은 진짜 피땀 흘려서 처음으로 마련하는 집이잖아요. 몇십 년을 살아야 되는데 살면서도 불안함을 느끼는 것보다는. 정부는 시멘트 품질은 KS 인증으로 검증하고 유통 과정에서도 수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불법 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7주간만 조사했는데도 집값 담합이나 편법 증여 같은 위법 의심 사례가 400건 가까이 됐습니다. 고이동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신축 아파트. 최근 이 아파트 집주인만 들어갈 수 있는 단체 채팅방에선 낮은 가격에 매물을 올린 부동산 중개인을 응징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표적인 집값 담합 의심 사례입니다. 서초방이 있어서 이에 국토부가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에 나섰더니 집값 담합과 편법 증여 등 위법 의심 거래 397건이 적발됐습니다. 서울 용산 아파트를 21억 원에 매수하면서 본인 자금엔 한 푼도 들이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매수자는 어머니에게 빌린 14억 원과 증여받은 5억 5천만 원, 주택담보대출 3억 5천만 원으로 모든 비용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져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계약이 끝난 아파트를 7번이나 광고해 이른바 미끼 매물로 활용한 공인중개사도 적발됐고 대출을 더 받기 위해 집값 등을 거짓 신고한 사례도 포착됐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미납 세금의 추징, 대출 회수 및 제한, 과태료 부과 및 업무 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현장 점검을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내년 4월까지 기획조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레이스를 떠나면서 미국 역대 최고령 대선 후보 타이틀은 트럼프 후보에게 넘어갔는데요. 바이든에 이어 트럼프가 고령 리스크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경호 관련 회견 중에 느닷없이 이란과 북한을 혼동한 발언을 하는 등 최근 부쩍 말실수가 잦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태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82세 바이든 대통령을 말실수 문제로 조롱하던 공화당 트럼프 후보. I really don't know what he said at the end of that sentence. I don't think he knows what he said either. 이제는 고령 리스크가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 연설에서 이란과 북한을 혼동한 발언이 논란입니다. The United Nations, which meant the president of North Korea, who's basically trying to kill me. 미국 MSNBC는 김정은이 트럼프를 죽이려 시도한 적이었고 이유도 없는 만큼 이상한 발언이라고 꼬집었고 워싱턴 포스트는 유난히 발언이 산만하고 피곤해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유세에서 미국 대선까지 35일 남겨뒀지만 33일이라고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Traveling, I think I'm booked every single day for 33 days.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을 부적절하게 비유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But like two kids fighting in the schoolyard, sometimes you have to just sort of let it go a little bit. 올해 78세인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미국 역사상 최고령 당선인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치명타가 된 고령 리스크가 부메랑처럼 돌아오면서 20살 어린 해리스 후보를 상대하는 트럼프 후보에게 또 다른 악재가 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이태형입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클래식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음반상인 영국 그라모폰상을 수상했습니다. 피아노 부문상과 젊은 예술가상을 모두 받으면서 2관왕에 올랐는데요. 한국인 피아니스트로는 최초입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첫 정규 스튜디오 앨범으로 쇼팽의 연습곡, 에뛰드를 골라 자기만의 쇼팽을 선보인 피아니스트 임윤찬. 한국 피아니스트로는 처음으로 영국 그라모폰상을 수상했습니다. 음악적 활약이 두드러지는 청년 음악가에게 주는 특별상도 받아 2관왕에 올랐습니다. 그라모폰상은 영국 클래식 전문지 그라모폰이 1977년부터 해마다 시상해온 것으로 클래식 음반의 오스카로 통합니다. 앞서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와 첼리스트 장한나가 이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평론가 롭 코어는 온라인에 공개된 심사평에서 임윤찬은 자기만의 개성을 가진 연주자지만 폴리니의 기교와 코르토의 말하는 듯한 톤을 모두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임윤찬은 음악을 만든다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는 것이라며 눈으로 본 모든 것과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것, 이 모든 것이 내 음악에 녹아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 심장을 방타해버리는 그런 음악을 하는 음악가들이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연습하면서 진실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임윤찬은 11월과 12월 뉴욕 필하모닉과의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에는 도이치 캄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에서 쇼팽 피아노 협주곡 2번을 협연합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프로야구 정규 시즌 5위 KT가 4위 두산을 잡고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도입 10년째를 맞은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처음으로 5위 팀이 올라가는 마법을 부린 겁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고비 때마다 삼진으로 위기를 넘기는 벤자민. 5회엔 수비의 도움도 받습니다. 좌익수 로하스가 강한 어깨로 홈으로 쇄도하는 양석판을 잡아냅니다. 명예 행진을 깬 건 KT였습니다. 호수비를 보여준 로하스가 2루타를 치고 나가 강백호의 적시타에 득점을 올렸습니다. 두산은 7회 일찌감치 마무리 김태견을 투입하며 총력을 다했지만 타선은 끝까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두 경기 18이닝 동안 단 한 점도 내지 못했습니다. 벤자민은 올 시즌 유독 두산을 상대로 부진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7이닝 동안 탈삼진 6개, 3피안타로 무실점, 무결점 투구를 했습니다. KT는 고영표와 박영현을 투입시키며 한 점차 승부를 지켜냈습니다. I knew we needed to get it done today. Regardless, I've kind of dropped the ball the past month here and been trying to slowly figure some things out. I know I have it in me and I think some things clicked today that I needed to have happen and 사상 처음으로 열린 5위 결정전까지 치른 KT가 두산을 꺾고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10년 전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도입된 이후 5위 팀이 4위 팀을 잡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큰 경기를 많이 해봐가지고 항상 밑에서 올라오는 뭐 회복 탄력성이 좋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뭐 어려운 경기를 많이 하다 보니 뒤집기의 마법을 부린 KT는 이틀을 쉬고 5일부터 LG와 준 플레이오프를 치릅니다. TV조선 정민혁입니다. 2019년 새해 첫 강요회의에서 트럼프가 95분 내내 혼자 열변을 토합니다. 이야기 주제가 24개에 이르렀습니다. 참석자들이 발언할 새도 없이 떠든 트럼프를 뉴욕타임스가 평했습니다. 기괴하다. 트럼프가 이듬해 대선에서 패한 뒤 법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선거 사기를 발견하지 못했다.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던 트럼프가 당장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케첩이 듬뿍 발린 햄버거를 벽에 내던지며 격노했습니다. 나 지금 엄청 열받았어. 주간지 타임이 1년 반에 걸쳐 트럼프를 풍자한 표지 3부작입니다. 집무실에 앉은 트럼프가 강풍에 휘말립니다. 허리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목만 내놓고 허우적댑니다. 타임이 설명했습니다. 측근들의 유죄, 잇따른 스캔들,
총체적 혼란을 폭풍우에 비유했다. 독선과 아집의 트럼프, 재선에 실패해 20세기 이후 네 번째 단임 대통령이 됐습니다.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통령 부부와 최재형 목사 모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수사심의위가 최 목사의 기소를 권고했지만 처음으로 수심의 권고를 뒤집는 전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양심을 내세웠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은 알지만 양심 때문에 눈 감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뭔가 곤혹스럽고 옹색한 처지가 엿보입니다. 대통령은 이틀 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위헌적 법안이라며 민주당을 더불어위헌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거기에도 국민의 법감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원내 지도부 만찬을 열어 격려했습니다. 당정의 한 축이자 여당의 운영을 총괄하는 한동훈 대표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맺혀도 단단히 맺혔습니다. 대통령은 총선 참패 후 브리핑룸에 찾아와 1년 5달 만에 기자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참모들에게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들 궁금한 거 없으시죠? 시간이 자꾸 가고 있습니다. 시간. 그리고 민심의 수위는 대통령 편은 아닌 듯합니다. 그런데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0월 3일 앵커 칼럼은 정치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개천절인 오늘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곳곳으로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밤까지 동쪽을 중심으로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 영동과 영남 동부 지역은 내일 이른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쪽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일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는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남부지역의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에는 25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남부지역의 해안가와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물결은 최대 4m로 거세겠고 해안가에서는 강한 너울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 아침부터 차츰 흐려지겠고 곳곳으로 비 소식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3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